LA 지역에 때아닌 폭염이 찾아오며 이상기온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슈퍼볼이 예정된 오는 일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지역에 겨울철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최대 90도를 넘나드는 이례적인 고온현상이 오는 일요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년보다 20도 이상 높은 기온인데 2월 최대 온도를 경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서부 해안에 자리 잡은 고기압이 계절풍을 타고 사막에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온 것이 이번 폭염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